네, 안녕하세요. 한플러트님의 트디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세 번째, 자, 조건, 다른 조건, 크박, 그리고 관련된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절입니다. 네,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만족을 하면 무언가를 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만약 조건이 이제 한 가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비교 대상과 변수와 어떤 비교를 해서 같냐, 다르냐, 또는 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아니면 작거나 같으냐,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게 이번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그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한플로에서는 어떻게 문법이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기본 S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좀 다른 예, 조건 S입니다. 조건 S, 조건 S이고 또 그박 S이라는 또는 뭐 아래 3-2절에 뭐 다른 조건 S라는 또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고 뒤에 이제 예제를 직접 확인 결과 해보고 또는 예제 내용을 좀 소스를 변경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에 이제 조건 S에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은 아마 if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if문 그리고 이제 그박 S은 그박 골뱅이 또는 그박 S은 이제 else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스 내용을 보면요. 기본값에서 이제 조건 1이라는 변수에 딸기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조건 변수 2에는 이제 사과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조건 변수에서 출력을 하면은 뭐가 나오죠? 조건 변수 1에는 딸기, 조건 변수 2에는 사과라는 내용이 출력되겠죠. 사실 그 실행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건 변수 1에는 딸기, 조건 변수 2에는 사과.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자 조건 at에서 조건문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조건 변수 1과 조건 변수 2가 아자 이게 는이 두개 있죠. 이거는 이제 서로 같으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단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에 조건의 비교는 요런 이렇게 두번 쓰면 같다. 그리고 꺽쇠 하면은 다르다. 그러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요 비교 대상을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조건과 또 그박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조건 변수 1에는 이제 딸기가 들어 있고 조건 변수 2에는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자, 딸기와 사과는 글자부터 틀리죠. 예, 글자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그 시,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대해서 즉 조건 S의 뒤에 있는 이두 가지가 서로 비교를 해서 만족을 하면은 아래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박 S는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박 경우에 대해서 어떤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 거고요. 꼭 무조건 조건 S과 그박 S이 하나의 묶음처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 예제를 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죠? 당연히 딸기랑 사과는 서로 다른 같은 과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박 S를 통해서 그박의 경우, 그박의 경우에 대한 내용을 출력되니까 당연히 다른 과일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소스 결과값을 보면은 다른 과일입니다라고 내용이 출력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에, 근데 지금 현재 조건이 하나인 경우를 만족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위에는. 근데 아래에는 우리가 딱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경우 있죠? 그 경우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이 있고,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비교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조건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밖에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3-2에 있는 내용인데,
소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찾을 변수가 함플로라는 문장이죠. 문자열이고 조건 1, 2, 3, 3개가 있는데 변수가 첫 번째 변수에는 이제 웹 언어가 들어있고 조건 변수 2에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건 변수 3에는 함플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건 각각의 변수를 출력해 보면은 여기는 찾을 변수는 뭡니까? 함플로죠. 그리고 이제 br 내려와서 조건 변수에는 첫 번째는 웹 언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함플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결값을 확인하는데 앞서 3-1처럼 보면 이제 조건 at 해서 찾을 변수와 조건 변수 1이죠. 1에 대해서 비교량은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같습니까? 다르죠. 함플로와 웹언어라는 문자열은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출력이 안 되겠죠. 그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 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찾을 변수가 함플로인데 이제 조건 변수 2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함플로 웹 언어가 서로 다르죠. 당연히 이것도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랑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출력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찾을 변수 내용과 조건 변수가 함플로 같으니까 함플로입니다. 이 내용이 서로 같으니까 동일하니까 함플로입니다라는 어떤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요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함플로가 아니면 위아래 1번, 2번, 3번 각각 조건 변수 1, 2, 3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박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할까요? 나중에 이제 그뭐 세션이나 뭐 이런 내용도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회원 로그인할 때뭐 아이디 패스워드 비교하는 거 있죠? 뭐 아이디가 같습니다. 뭐 패스워드 틀렸습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러면 사용자 입력한 정보와 그리고 서버 페이지에서 이제 비교할 대상을 이제 끄집어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을. 아이디를 비교한다든가 패스워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르다 할 경우에 뭐 아이디가 틀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디가 틀렸다라는 메시지 알려줘야 되겠죠? 패스워드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도 무엇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바로 조건 자리죠. 바로 조건 at 다른 조건 at 뭐 다른 조건 at 뭐그박 이런 경우 뭐 어떤 로그인을 하는데 패스워드 틀렸다 말도 안 해주면은 사용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을 비교해보고 그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참이다 뭐 또는 true다 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합당한 처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처리를 넣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결과값을 알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지금 하나 있고요. 다른 조건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드시 조건 A씨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은 꼭두 개,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꼭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꼭두개 아니라 여러 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박은 마지막 이것도 적었다니까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소스 내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죠? 당연히 함플로입니다 나오죠. 그래서 실행 결과 값을 보면은 함플로가 뭐죠? 여기 찾을 변수 함플로 나오고 조건 변수 1, 2, 3에는 웹언어, 데이터베이스, 함플로 각각 내용이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값이 뭐다? 비교하니까 조건 3과 동일하죠. 서로 같으니까 함플로입니다라는 이 문장이 출력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직접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함플로를 먼저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돼 있으면 놔두시면 되고요. 함플로를 실행하고 나서 함플로가 접속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함플로가 내부 로컬 IP로 접속을 하시면 함플로가 작동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소스 함플로 example 예제에서 3-1, 3-2 내용이네요. 그래서 함플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my web이 루트라고 했습니다. my web이 요것을 넣으시죠. 여기
여기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서버 설정에서 여기 인덱스를 잡아놨어요. 인덱스가 뭐냐면 마이웹에 있는 이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인덱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폴트로 할까요? 디폴트로 이름 바꾸면 바꾸고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낫바운드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로 해서 이름을 넣어주면 내용이 나오죠. 자, 왜냐면 여기 기본 페이지 인덱스가 페이지 인덱스도 있어요. 인덱스. 근데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다시 디폴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지정하고 세이브를 해주면 디폴트가 되죠. 디폴트가 되니까 굳이 디폴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예, 디폴트가 적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인덱스 페이지가 아니고 디폴트 페이지죠. 예, 디폴트. 확인차 다시 넣어보면 뭐 같은 거죠. 자, 근데 요 내용은 또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예제를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요셈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부터 한번 복사해서 내용이 기니까 요걸 지우고요. 3-1 해서 요 복사해서 한번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쯤이죠? EXA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자 출력하면 3-1에 있던 내용들이죠. 3-1의 내용이 요거죠. 자 딸기 사과죠. 자 딸기 사과가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은 당연히 서로 다른 과일이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걸알수 있죠. 소스 내용도 메모장이나 뭐 아이트플러스 통해서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당연히 이제 한플로 문서는 여기다가 한플로라고 인덱스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야 한플로 웹 서버에서 여기 이 문서는 한플로 웹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런 문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 한플로 삽입 그요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앞서 강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딸기 사과 각각 변수 입력했고요. 그 결과를 출력 변수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자 여기 보면 조건 at이 나오죠. 조건 at. 그래서 첫 번째 변수 딸기와 조건 변수 두 번째 사과가 같습니까?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 다른 과일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고 저장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새로 고침해서 보면 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급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건만 비교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넣어주면 사용자로 하여금 이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다르다라는 걸 메시지 알려주기 위한 거죠. 예. 만약에 지금 딸기 사과가 되어 있는데 만약 같은 과일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꿔서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당연히 딸기니까 이게 아니라 위에 게. 자, 같은 과일입니다라는 내용이 출력되겠죠. 자, 새로 고침하니까 같은 과일입니다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이 이제 3-1이고요. 저희가 이제 볼건 이제 3-2 조건에 다른 조건, 다른 조건, 다른 조건, 다른 조건 쭉 내려가다가 급박 해서 그 결과인 3-2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2 있죠. 예. 그래서 복사해서 내용을 좀 줄여서 할까요? 또 3-2로 하죠.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죠. 3-1이니까 3-2로 해서 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데 일단 결과부터 볼까요? 자, 찾을 변수가 한플로고 조건 변수가 웹 언어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가 한플로 세 번째 같으니까 어떻게 결과값은 한플로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소스를 한번 보죠. 소스 3-2 내용을 열어서 보면은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냐? 마찬가지 한플로 넣어주시고 일단 중요한 건 요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기본 찾을 변수를 한플로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1, 2, 3에다가 웹 언어 데이터베이스 한플로 넣었고 찾을 변수 한플로 나오고 조건 1, 2, 3에다가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웹 언어 데이터베이스 함플러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변수 넣었던 내용이 나오고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 자 보니까 여기 조건들이 나오죠. 조건 at 다른 조건 at 다른 조건 at 뭐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더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네 번째도 있다. 만약에 지금 3이 아니라 4가 됐다. 4로 하고 4에다가 그래서 뭐 2D 2DIM이라고 할까요? 네, 2DIM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도 이제 하나 넣어줘야 되죠. 뭐 비교하려면 넣어줘야 되죠. 좀 사이를 좀 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띄워도 상관이 없고요. 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에서 여기 찾을 변수를 우리가 함플러가 아니라 2DIM으로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내용을 바꿔줘야 되죠. 함플러가 아니라 2DIM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찾을 변수는 2DIM인데 여기도 하나 넣어야 돼. 넣어두면 뭐꼭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 넣기 위한 거죠. 조건 변수 4는 어떤 값을 갖고 있냐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4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찾을 변수가 2DIM이고요. 2DIM을 찾으러 쭉 가죠. 그래서 근데 첫 번째는 웹 언어, 이제 웹 언어와 2DIM은 서로 다른 거니까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에서는 당연히 내용이 다르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틀리죠. 안 나오겠죠. 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근데 네 번째 2DIM 같으니까 2DIM입니다라는 내용이 출력되겠죠.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서 내용을 보면 예, 지금 2DIM이라고 돼 있죠. 2DIM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조건 변수 네 번째가 이게 600으로 해서 그런가요? 700으로 주고 내려와서 다시 새로 고침 보면 예. 웹 언어 데이터베이스 함플로 2DIM인데 네 번째 같으니까 결과 2DIM입니다 내용 나오죠. 2DIM입니다 이렇게 내용 나오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어떤 조건문이라는 거는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그 아래에 있는 실행문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내용 말고요. 만약에 자 앞서 여기 강의 내용에도 있었는데 자 서로 이제 꺽쇠를 거꾸로 하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죠. 다르다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잠시 삭제를 하고요. 자, 찾을 변수가 조건 1과 1, 2, 3, 4 말고 찾을 변수와 조건 1 변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찾을 변수가 2DIM이고요. 조건 변수 1이 웹 언어입니다. 서로 같습니까? 아, 서로 다릅니까? 다르죠. 아, 다르니까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보면은 자, 웹 언어입니다. 해서 예, 서로 다르죠. 2DIM하고 자, 웹 언어는 서로 다르니까 다른 내용이 찍힌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같으냐라고 물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뭐꼭 문자 내용이 아니라 숫자도 가능하죠. 숫자도 예를 들어서 뭐 웹번호 돼 있는데 1 나올까요? 1, 2, 뭐 3, 4 이렇게 해서 자 해서 비교를 하죠. 여기는 뭐한 5로 할까요? 5 해서 찾을 변수 5가 뭐 같으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일단 요거 두 개지만 먼저 비교를 하고요. 찾을 변수 5가 찾을 변수 1보다 큽니까? 그죠? 네, 그니까 우리가 내용을 바꿔서 찾을 변수가 조건 변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도 되고 요거 복사해서 코드를 복사하면 되죠. 복사해서 큰게 아니라 조건 변수 1보다 해야 되죠. 1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저장해서
자, 일단 그러면 차절 변수가 5예요. 5고 조건 변수 1인데 5가 1보다 큽니까? 크죠. 그러면 결과 당연히 예, 차절 변수가 조건 변수보다 큽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만약 이걸 바꿔볼까요? 뭐 7로 바꿔볼까요? 큽니까? 작죠. 그럼 결과값은 이게 나오겠죠. 차절 변수가 조건 변수보다 작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자 열일 경우에만 그런데 숫자는 굳이 수치는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얘를 15로 할까요? 새로 고침. 예, 그렇죠? 차절 변수 15가 전총 조건 변수 7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큽니다라는 내용이 출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는 3강에서는 뭐 이렇게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즉 조건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대부분 보면 어떤 비교 대상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하나하나 뒤에서 예, 이루어져요. 예,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사용되고 계속 소스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 따라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 지금 외워야겠다 암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어떤 대상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조건이다라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또 다른 조건이 있었지 않겠냐? 아 그럼 다른 조건이다라는 거 그럼 이것저것도 아니면 급하기다. 즉꼭 아셔야 되는 거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조건, 다른 조건, 급박 이말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떤 대상을 비교할 때는 조건 S를 사용한다. 조건 S 사용하고 다른 조건이 있으면 다른 조건 S를 사용한다. 급박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택문에 대해서 한번 차포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선택문 경우 뭐 기본값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3과 4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조건문인데 조건이 저희가 지금 몇개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많은 경우 1부터 5까지 했는데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하면 100 다른 조건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100개를 써야 돼. 그러니까 조건 하나 하고 나머지 거에서 뭐 99개를 해서 총 100개를 작성해야 되는데 힘들죠. 예, 그런 경우를 좀 쉽게 간단하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선택문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냐라는 것만 물어보고 마찬가지 이것저것도 아니면 뭐다? 급하게 아니라 선택문에서 기본값 이것저것 다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값이 무엇이다라는 거 그것만 지정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죠. 그 다음 강의 내용은 선택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한 또 예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플로 2DIM의 2DI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